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번째, 부르심을 입어 순종케 된 자들의 상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인간의 문자는 그 자체 내에 법을 함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도덕과 윤리, 즉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에 관한 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그림이 잘못 나왔군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의 구조는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제가 성경,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위에 얇은 층이 하나 있어요. 그 얇은 층이 뭐냐면 문자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피면 글자들이 있죠? 문자가 있죠? 그 문자층이 그 성경 구조 전체의 맨 꼭대기 얇은 막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얇은 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진짜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피, 껍데기밖에 못 봐요. 문자로밖에 못 봅니다. 성경을. 문자층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 혹은 행위 규범을 기록한 책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루소나 간디나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표피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문자층 아래로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성경이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즉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짐으로 작용이 됩니다. 복음이 안 되고요. 짐으로 작용이 돼요. 그 짐을 누가 많이 전했느냐에 따라 상벌의 차등이 결정된다고 하는 법전으로 성경이 급격히 격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법전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서 출발해서 언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과 신약, 옛언약과 새 언약으로 불리는 거죠. 그 언약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창세전 언약이죠. 그 창세전 언약으로 수렴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그 창세전 언약을 촥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실행자도 하나님이며 완료자도 하나님인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언약을 피의 언약, 죽음의 언약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 밑에 언약이라는 단어와 유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데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해진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첫 언약, 즉 옛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고 그 언약들의 원형인 창세전 언약 또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보시다시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건 총체적인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언약의 효력을 발생시켜서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언약 당사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활약으로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고지하는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과정과 언약의 배경 그리고 언약의 필요성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 나타나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해가 아니라 내가 완료시켜놓은 걸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할 거야가 하나의 명령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관심 없어요. 인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러한 것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걸 알리기 위해 잠시 소품으로 쓰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꾸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품,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것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근본이고 주인이거든요, 인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복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는 교회에서는 불편해요.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은 자냐? 왜 우리가 소품이냐?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냐?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역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드라마 세트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며 소품이며 피동체이며 하나님 절대 의존자, 의존적 존재임이 드러나야 돼요. 역사 속에서요. 그게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바울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거기서 약함은 인간이고요. 쇠해야 되는 인간, 약할 때 강함, 예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척하면 거기에서 강한 힘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강함은, 능력은 예수고
약함은 죽어야 할 것은 나라니까요. 그게 약할 때 강함인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책이기에 성경 스스로가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란 뜻이죠. 누구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지금 이제 결실을 맺겠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이죠. 하물며 신약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전부 언약의 당사자이자 언약의 실행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연성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간디나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행해야 할 행위 규범들이 적혀있는 법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규범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까? 이렇게 큐티를 하죠?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선하게 살까? 가치 있는 존재로 살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읽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법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법적 행위를 근거로 하여 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지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의 구분을 스스로 하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인간의 속성을 인간들은 양심이라고 불러요. 양심이 뭔지 아시겠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선은 행하고 악은 하지 말아야지. 이걸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넌 양심도 없니? 양심 좀 있어라. 혹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털난 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선한 자, 착한 자, 훌륭한 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양심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양심, 그건 하나님과 무관하다니까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감지하고 내어놓는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이에요. 그걸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가진 양심이라고 하죠.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지라. 보시다시피 이 양심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을 송사하여 죽이는 역할을 하는 양심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나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합의해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 그게 뭐죠? 그걸 윤리라 그래요. 윤리. 그리고 그 윤리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그게 도덕이거든요. 그러한 도덕 등을 기준으로 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채워요. 그런데 인간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그 존재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함과 지킴들은 최종 심판에 전혀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 등의 그러한 자기 존재 가치 구축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하나하나 챙겨 가져요. 쉬운 말로 하면 양심을 따라 살면서 난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야.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양심이라 그래요. 그게 인간을 죽이는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마저도 잘 못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울 좋은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유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인간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서 자신의 형이상학적 가치를 챙길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좀 거스르더라도 형이하학적인 육의 유익을 챙길 것인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둘 다 악한 거예요. 둘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인간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갖게 되고요. 그러한 가책을 회개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 역시 그 안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챙겨버리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목을 매달아 죽은 것은 바로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의 행위는 사뭇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죠.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죽음으로라도 자신의 가치를 챙기겠다고 하는 추악한 마귀적 행사였던 거예요. 마귀적 행사의 절정이에요, 그것이요. 나는 죽음으로라도 내 가치를 챙기겠다라는 거. 여러분은 그 사과와 반성, 그리고 회개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사과는 할 줄 알고 반성을 할 줄 아는데 회개는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성과 사과 정도를 내놓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 사과하는 인간들은 많은데 회개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회개로 안 쳐줍니다. 회개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탕자의 비유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인 앞에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주인의 그 찾아옴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들 안에서 주인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격발시켜내는 게 회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사과와 반성은 나와도 회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과와 반성 속에는요, 유다처럼 여전히 나라는 우상의 잘남과 가치를 챙기려 하는 육적 욕망이 숨어있다라는 걸 아세요? 야, 나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야, 사과 한방 하고 내 가치를 챙기자. 그 흠집을 메꾸자. 이게 사과와 반성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울타리 밖에 있는 양심의 가책, 사과와 반성이라는 건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귀적 속성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문자치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위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마저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보세요.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였음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존재입니다.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주인이 열심히 등불을 들고 집을 쓸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면 주님이 그걸 회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비유 세 개가 전부 이 회개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찾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열심만을 면목 없이 찬송하게 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과를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은 반성이나 사과를 하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게 타락한 아담들이잖아요. 신이 되어버린 나, 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고히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들의 죄성 아닙니까? 회개라는 건 유턴이라 그랬죠. 거기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뭐겠어요? 아니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과나 반성조차도 할 수 없는 자네요. 그렇게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까지도 제 영광만 챙기는 놈이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유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가치를 놓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죽음을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을 다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서 완전히 그의 존재를 부인시켜버리는 걸 순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순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들 인간들 존경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게 인간들 안에 들어있는 마귀적 속성이에요. 나라는 신을 향한 애정이 그 정도로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중에 하나 마귀다 그랬죠? 그게 마귀예요.
제일 기특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찾아갔어요. 떡까지 싸들고 찾아갔는데도 시큰둥 해가지고 유다 보세요. 똑같이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제일 멋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마귀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 살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만족과 영광을 챙기려 하는 행위는 선하고 기특한 행위가 아니라 마귀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정말 양심도 없는 놈이죠. 금방 조금 전에 저주하며 부인해놓고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에이 알잖아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 뻔뻔스러운 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네요. 요 자리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진짜 회개의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열심을 절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신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양심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양심을 갖고 지형광만 챙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의 양심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임을 아는 자, 그가 신자예요. 양심대로 사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은혜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살아남 자체가 은혜로부터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이사야서 64장, 스가랴서 3장 4절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우리의 가장 최선의 의도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벗겨버리잖아요.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버리죠. 야 벗어 내가 입혀줄게. 새 옷 입혀주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율법주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리고 당신의 옷 입혀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 입고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 우리의 모든 양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최고의 의, 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옷이다. Filthy rag다. 라고 그렇게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것, 그걸 신자의 양심이라 그래요. 신자의 양심은 이방인의 양심과는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신자의 양심은 자기의 행동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이건 선한 것이니까 열심히 행해야 돼. 이건 악한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자 애를 쓰는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행동도 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양심이에요. 그게 신자의 양심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여전히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 은혜를 근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 얻겠다고 하는 고자들을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양심에 화인맞은 자를 김대두 같은 그런 나쁜 놈, 유영철 같은 그런 살인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 무참하게 죽이고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실실 웃고 다닐까? 요걸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반대라니까요. 그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표피에서 자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용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놈들은 전부 나쁜 놈, 죽여야 할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한 발만 들어가 보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양심 고백이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행동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거라면 신자의 양심은 저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도 여전히 저의 가치와 영광과 만족만을 챙기려 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선을 추구하는 행위까지도 죄가 됨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에게 참된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신자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양심 고백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가 착하게 산다고 여길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그죠?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신자는 매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런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게 신자의 양심 고백이에요. 매 순간 일어나는 양심 고백. 이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오히려 이방인의 양심의 가책을 더욱더 훌륭한 것으로 여기면서 왜 내 안에서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안 나오나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절대로 도덕과 윤리의 범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경의 문자층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규정하고 상정해놓은 허울 좋은 마귀적 양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에 일일이 가격표를 붙여요. 인간의 모든 행위에 인간들 스스로 가격표를 붙입니다. 요건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가치 좀 떨어지는 거, 가치 좀 높은 거, 이렇게 가격표를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전부 가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인간들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어떤 것은 가치 있는 행위로, 어떤 것은 가치 없는 행위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이제 또 상세한 그런 가격표를 달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규정해놓은 가격표를 많이 떼어서 모아온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근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의 행위들은 인간의 양심에 따라 가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행위가 되기도 하면서 암묵적인 사회적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되죠. 왜? 전부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고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목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합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요.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가치로 매겨지게 되면 요게 가치고 요건 아니다라는 합의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법을 보면 비스무리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인간들의 행위가 어떤 패턴을 이루고 그 패턴이 이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건 가치 있는 걸로 하자. 요건 가치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며 이것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거며 그 가치의 양은 이 정도다라는 식의 법이 도출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회적 합의에서 그 합의라는 것 자체가 법이 되죠. 그렇게 해서 법이 도출이 되면 그 법이 언어와 문자 속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그 법이 언어와 문자 속에 담기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도둑, 살인, 섬김, 사랑, 거짓말, 은혜, 밥, 반찬, 배설물, 이별, 슬픔, 눈물. 제가 지금 무작위로 단어들을 막 불렀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내용과 가치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밥 먹는 거. 많이 먹으면 좋은 거. 배부르면 좋은 거. 슬픔 나쁜 거. 이별 아픈 거. 상 좋은 거. 이렇게 인간들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언어 속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언어예요. 그게 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의 양심이라는 것에서 나온 그 법, 그 법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온통 인간들이 지켜야 할 행위 규범으로만 보이고 그걸 지키는 자가 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 자체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가치를 챙겨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간디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상수훈을 읽고 그걸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칭찬하고 본받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끝까지 힌두교인으로 살면서 그래 내가 지켜서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존경받아야지. 이게 죄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간들의 열심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결국 자기 의를 쫓은 거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은 거래요. 그게 뭐예요? 죽을 죄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구구절절히 담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작 행위 규범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착해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무스테리온. 성경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문자로 법으로만 보여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지켜요. 읽었으니까. 근데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저 법의 수준으로 봐서 이 세상 사례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폼나게 살아내서 세상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로만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한 사람인 거고, 수많은 법의 언어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읽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가 좋으세요? 정말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직접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눈만 뜨면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세요? 아니면 탄식이 터져 나오세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돈도 없는데 또 오늘 헌금해야 돼. 야, 장기자랑은 또 가서 뭐 해야 돼. 이게 다 짐이에요, 짐.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찬송이 아니라. 그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나 사역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두 친구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상급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수의 신학교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서 박사학위 논문 6개를 구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두 편이 독일 튜빙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다 상급에 관한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6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만큼 없어요. 두 편이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한 편이 한국 총신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다른 한 편이 한국 장로교 신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 중에 독일 튜빙겐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두 편이 참으로 흥미가 있었습니다. 얼핏 봤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했었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양키 고흠을 외치면서 성적기를 태우고 다녔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독일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논문들은 그냥 읽을 수 있는데 그 학위 논문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문 번역가에게 맡겨가지고 거금을 주고서 번역을 시켜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 번역료를 할부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박사 논문 한 편이 이만큼입니다. 이 여섯 개를 다 갖고 오려고 하다가 팔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거의 1년치 정도의 도서비를 다 쏟아부어서 번역을 해서 읽은 그 학위 논문은 그냥 레퍼런스의 나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 존 칼빈, 루이스 볼콥, 조지 레드 등의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표피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다가 자신들의 주장에 덧입히는 식의 그런 논문,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렸다라는 게 너무 지금도 참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한 편 읽는데요 일주일도 더 걸려요.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토론을 하기 위해 읽었던 여섯 개의 논문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논문 작성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너무 문자적이고 법적인 수준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들의 그런 레퍼런스를 갖다 끌었어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답답해갖고 말이죠. 이게 그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박사 논문을 쓰고 통과했으면 여기에 지도교수가 있었을 거고 심사위원이 6, 7명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거 다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들을 인용하고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구절들에 쓰인 단어들의 그 원어 분석들을 해놨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또 많은 레퍼런스들을 들이대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놨는데 재미있는 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들이 인용한 신학자들이 거의 같았다는 거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인용한 신학자들은 또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전부 문자적 해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도 자신의 책들 안에서 자체 모순과 자체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레퍼런스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 이나 인용을 당하는 이나 공이 교리적인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 지키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의 명령을 전부 우리가 해내야 할 것으로 성화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상급의 조건과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우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명령들은 성도의 행위 규범이나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새 삶에 대한 소개이며 그 지향성의 확인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글로 완료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의 코를 걸고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글로 끌고 가고 있니? 확인해봐야 확인해봐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다 지키고 와야 너희들은 여기서 상 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상을 주실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1000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아요? 100번 한 사람이 받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하나님은 사무엘의 상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될 걸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켰단 말입니다.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 그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도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좀 줄었겠네요. 거짓말 했으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했으니까 그가 받을 상급의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아니라면 그럼 다른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이 거짓말을 하면 되고 뭐 어떤 거예요? 일관성이 좀 있으세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재산 중 10억 원을 떼내어서 구제비로 쾌척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슷한 재산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을 구제비로 내놓았어요. 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한 푼도 안 내놨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0억 원을 구제에 사용한 사람과 100만 원을 구제에 사용한 사람이 상이 같을까요? 상이 있다면서요. 같을까요? 분명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10억 원을 구제비로 쾌척을 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10억 원을 쾌척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 자신의 육적 자아의 욕망에 기인해서 구제비를 내놓았던 거고 1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재산 중 일부를 나는 이 세상 힘을 힘삼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구제비를 내놓고 더 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한 사람은 10억, 한 사람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10억 한 사람이 상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 원 하고 간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선악 구조는 그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 행위의 가격표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자신은 원래 자신의 만족과 가치 챙기기의 일환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도 자기 같은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만족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연극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자기인 줄 믿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는 그렇게 교활하고 영특해요. 그러한 선악구조 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의 명령들이 전부 내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가격표 모으기의 재료들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평생 모은 가격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항상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걸 아세요? 항상.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0절에 온갖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파스는 every, the whole이라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 중에 몇 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갖 것, 파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항상이라는 단어 있죠. 엠메노, 그건 계속 머무르다. To remain in, continue.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항상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율법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온갖 율법, pass 다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야 될 자예요? 상을 받아야 될 자예요? 저주를 받아야 될 자예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몇 개 지켜놓고 그거 갖고 상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온갖이 아니라 몇 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항상은커녕 가끔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서 외모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평생 죽는 날까지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 허벅지 찔러가며 다 지켰는데 죽는 순간에 딱 하나 어기고 가면 마음속으로라도 어기고 가면 평생 지킨 게 다 어긴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법체계입니다. 그런데 뭘 갖고 가서 상을 달라고 그럴 거냐고요. 뭘 갖고 가서. 이러한 구절들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의 그 필연성과 은혜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육적 존재의 힘으로 그걸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료시켜놓고 너희들을 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이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몇 개 더 지키고 오면 상 주고 덜 지키면 안 주고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건데. 로마서 11장 28절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여기 이스라엘이죠.
너희를 인하여,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로마교회가 이방교회니까.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단어인데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이게 은혜죠.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1장의 그 본문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순종케 된 자. 우리가 지금 그 단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순종케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요. 순종치 않아서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 사랑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아 나는 순종치 못하는 자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준 긍휼의 크기가 오롯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거구나. 긍휼이 이거구나. 은혜가 이거구나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들 잘나가지고 말이죠. 아, 그런 은혜 안 받아도 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간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슈바이처가 박사학위 5개 버리고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자기라는 존재가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본받자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주심은 누구를? 모든 사람을 어디다 가둬뒀다 그래요? 순종치 아니하심에 가둬뒀다 그래요.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요. 그런데 지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둬뒀다 그러는데 지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내 삶 속에서 가끔 순종이 나오는데요. 예,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떻게 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한 게 아닌.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순종을 격발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걸 폭로시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였잖아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들어온 게 뭐였어요? 구약시대에. 성막, 성전. 그 성막을 꽉꽉 짜면, 지성소. 그걸 꽉꽉 짜면, 씌운 주 아닙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이 죄를 내려다 보시고,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내려다보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자로 베푸시는 거고 인간들은 항상 용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크, 그 복을 받는 자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나는 아닙니다로 가야지 상 주세요로 가요. 돈 만불을 주고 이걸 번역해서 읽었대라는 게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네 요새 아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륵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안 보신다라는 건데 근데 위에서는 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얼핏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자녀를 경륵히 하지 않는 부모,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들은 상을 받게 되니까 열심히 하라. 이런 것처럼 보이죠? 이게 문자로 읽는 거예요. 법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항상? 온갖? 각자 따로따로 모여요. 물어보게. 예? 아니죠. 안 되잖아요. 아, 우리 마누라는 진짜 순종 잘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힘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운 빠지면 그 와이프가 끝까지 순종하나. 눈만 마주쳐도 이제 알짱거린다고 맞을 날이 와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명령이 어떤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골로새서는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의 편지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세목을 세 가지로 지적해줘요. 그게 뭐였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한번 가보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없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행위주의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바울은 17절에서 그런 것들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못을 박죠. 장래일이 뭐예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창세전 언약의 성취. 그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식이 뭔지, 수장절, 진짜 하늘의 풍요가 뭔지, 유월절,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이 되었는지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계속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찜찜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해왔던 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찜찜하잖아요.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치 없이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자! 라고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가 신비주의예요. 18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라는 건 당시 환상으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갖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던 거였어요. 부활의 김태현이가 천사를 봤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약 때문에 헛거본 거예요. 날개를 어떻게,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준다. 천사 날개 없어요. 날개라는 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상징이지. 그 징그러워서 사람의 등에 날개 달려있으면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그거. 천사는 영입니다. 안 보여요. 영이라니까요. 근데 봤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18절 말미를 보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어때요? 신비주의의 정체가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고 영성이 깊은 자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너 못 본 거 나 봤다라고. 이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역시 인본주의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다 뭐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가능성 있는 존재야.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세 번째가 뭐예요? 금욕주의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말을 듣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있죠. 술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는? 커피는?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게 뭐예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금식 40일씩 막 굶고 그러는 거,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 거. 가끔 새벽에 나와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잠도 없나 저 사람들은. 나까지 이렇게 그냥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인데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진짜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뭘 먹어야 된다 그러고 먹으면 안 된다라 그러고 뭐 금식은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다 뭐예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보다 괜찮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게 이거예요. 이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 나는 엄청난 종교 행위를 했어. 나는 참 착하게 살았단다. 요걸 갖고 자기를 증명해 보라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러 겸손도 있어요. 그죠? 겸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은요. 겸손을 갖고도 자기의 영광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지적해 주잖아요. 일부러 겸손.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에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 보세요. 바울이 해결책을 뭘로 제시하는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근데 왜 니들이 자라려고 그래? 그런 뜻. 예수 붙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니들이 왜
잘한다 그래. 그리고 왜 그걸로 자랑해?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게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는 거라고 해서 원래가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가 뭐예요? 땅의 것이 뭐겠어요? 지금 바울이 경고한 게 땅의 것일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경험하고 또 자기가 내놓는 업적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를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땅의 것이니까 버려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뭐예요? 19절에서 말씀해 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믿어라가 위의 거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뭐 재화 소유 이런 게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근거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 버려라, 위의 것 찾아라가 그 말이라니까요. 위의 게 뭔 줄 아셨어요? 천국? 예수?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이 있는데 왜 니들이 자꾸 뭘 봤다 그러고 니들이 자꾸 뭐 금욕하려고 그러고 니들이 자꾸 뭐 자해를 해서까지 종교 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런 거 말고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믿어! 그 이야기에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부모들아 이 이야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상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또 남편아 잘해야 돼 너. 아내야 너도 잘해야 된다. 종들아 니들도 잘해야 돼. 그래야 상 받아. 이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들 뭐 대단한 행위를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너희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상을 살아라. 남편아 남편의 자리에서 그냥 남편으로 살아. 아내야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로 살아라. 종들아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 뭐 대단한 거 안 내놓아도 예수 믿으면 상 받으니까 그런 거 엉뚱한 거에 귀 기울이지 마. 이게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뚝뚝 끊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문자로만 읽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에 대한 요구가 밑에 있는데 남편한테 그 위에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봤지 웬수야? 너 상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우리는 맨날 성경을 그렇게만 인용해다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필요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너희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보세요. 그 유업의 상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 유업의 상을 준다 그랬는데 그 유업의 상이 뭔지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만일 그 유업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단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어떻게 준 거예요? 유업이? 은혜로 준 거예요.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상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상을 받은 이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로 상을 받을 일을 내놓을 수 없는지를 배워가며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내어놓고 하나님 잘했죠? 이걸 제사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면목 없이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걸 다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걸 내가 그냥 덥석 받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잘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몇 개를 살려갖고 왔어요.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얼마나 기특해요. 아이고 자식, 내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또 날 위해서 몇 개 살려왔네. 엉덩이라도 두들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여기서 낫다라는 건 better가 아니에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토브라는 단어 어디서 봤다 그랬어요? 창조의 언어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둘을 비교해서 둘 다 괜찮은 건데 순종이 조금 더 난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이 선이고 제사가 악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악이고 순종, 믿어드리는 거,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해드리는 게 선이다. 그게 창조, 새 창조의 일이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야. 순종이 토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받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말똥구리가 열심히 말똥 굴려봐야 그건 말똥 덩어리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걔네들이 일을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려고 갖고 와도 그거는 다 마치기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어디다 쓰냐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은 하나님 앞에 말똥구리가 만들어 놓은 말똥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라고 내놓냐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해가 가세요? 뒤죽박죽이죠 지금. 네? 성경은 장절구별이 없다 그랬어요 원래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안 읽고 그냥 2장 1절부터 읽어버리면 계명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니들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니들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거든. 너희들은 죄 있는 자야. 인정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이 글을 쓰면 너희들로부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범죄가 뭐겠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고자, 그게 범죄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 책 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바로 뒤에 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연애 편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는데 두 줄 읽고 내일 읽어야지 그 다음날 세 줄 읽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읽어야지 이렇게 읽어요? 편지는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서 읽어버릇하니까 성경이 머릿속에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는 요한이 바로 조금 밑에다가 써준단 말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이에요.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대요. 또 벌써 우리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 지키라 그래놓고 그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가 이제 일관성 있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뒤죽박죽이 아니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인지라. 그래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건 예수를 믿는 거니까 해결됐다 그래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건 어떡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휴가예요. 그래서 지금 2부 때 오신다고 한 사람들이 샌디에고 구역, 뉴욕, 워싱턴, 베이커스필드, 그리고 또 누구 온다 그랬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셨고. 보세요. 여러분,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왜 여기를 올까요? 미쳤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 값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근데 온 가족을 이끌고 여러분 왜 여기를 올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된 이후에 여러분과 대화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손꼽아 보세요. 가족들하고도 안 통하죠. 엄마, 아버지하고도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났는데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치지를 않아. 너무 좋아서요. 있었구나. 내 편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하고도 못할 이야기가 그들하고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속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기 기분 맞춰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성원아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대화도 안 통하는 어떤 인간이 와서 헛소리 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통하면 왜 안 합니까? 얘기가 통하는데. 그냥 밥 먹고 가세요. 그냥 그런 거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야. 진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줍지 않게 사람들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가짜 사랑 그런 거 안 하려고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설교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안다고 자기들이요. 내용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따뜻하고 맛있게 밥을 지어서 아이에게 주는 거고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은 맛있게 먹어드리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엄마 도와준다고 나서면 밥이나 태우고 그릇이나 깨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갖고 또 일도 시키세요. 근데 그 일이 전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애들이 여러분의 설거지 같은 거 도와줄 때 걔들 자면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고춧가루 묻어있고 김치국물 묻어있고 밥풀 붙어있는데 지들은 다 했다고 엄마 나 잘했지? 그러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걔 앞에서 이 새끼야 이게 뭐야 그러고 다시 닦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닦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인지 나 좀 도와달라고 사명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하실 것을 하나님 혼자 완료하실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건 우리에게 상 주려고 영생 주려고요. 구원 주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소다한 무리 14만 4천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다 그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찬송만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생각 안 나세요? 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찬송이에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에서도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그래요?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성경을 법으로 읽고서는 찬송이 아니라 속으로 벼르고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걸 시키다니, 이런 무리한 걸 요구하다니.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완료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무익한 종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 순종케 된 자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송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영원 속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숨이 십자가 위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해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붙들고 예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